이렇게 아스트로 로고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가자.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팬케이 TV의 팬케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팬케이 카드를 만들고 철판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어볼 텐데요. 오늘 만들 팬케이크 아트는 바로 이렇게 아스트로 로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결정을 했고요. 수많은 신청을 했었지만 안 되신 분들은 다음 로고 만들 때 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있듯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하단 댓글에 캐릭터나 로고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아스트로 로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완성되었습니다. 기포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1, 2, 3하고 1 하면 다시 보세요. 자, 1, 2, 3. 자, 1. 바로 뒤집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아스트로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같이 보면 좌우 반전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스트로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스트로 로고인데요. 굉장히 이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리려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은근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뭔가 실수한 개가 하면 다시 망쳐져서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한 4번 정도를 다시 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철판 아이스크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이거를 쪼그로 녹였어요. 슬래시처럼. 슬래시? 슬러시처럼 조금 녹였어요. 자, 그럼 이걸 따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따서. 야, 우와, 아, 차가워. 자, 우와, 듬뿍 한 개를 다 넣어버릴 거야. 자, 이렇게 넣고 이거는 뚜껑으로 좀 닫아놓고 일단은 이거를 한번 이것만 해서 될 것 같은데 어서. 어? 이거 바로 펴볼까요? 와, 진짜 부드럽다. 완전 부드럽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휘핑크림을 넣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얼 때까지만 기다려볼게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부터 말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설레임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자! 우와! 우와, 여러분들, 대박! 우와, 안 밀려요! 우와, 대박! 대박이 큰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렇게 한 개 완성되었고,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밀어서. 우와, 설레임 진짜 잘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설레임 한 개만으로. 대박! 우와! 너무 잘 만들어진다. 우와, 이렇게 세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릇에 담아볼게요.
일단 아스트로 로고를 위쪽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큰 거 큰 관계를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엄마 찍어놨네 이거 이렇게 놔두고 그럼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쳐서 큰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 하얘가지고 화면에 빛이 발해가지고 막 빛나고 있어요. 빛나는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었습니다. 이거 설레임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안에 좀 남아있긴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팬케이크 카트와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 로고가 있으면 하단 댓글에 신청을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는 필수고 또 일요일 내일은 캐릭터를 만드는 날이니까 되도록이면 로고 신청보다는 캐릭터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끝!